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장중 25만을 붕괴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나온 기사 보면요. 최근에 이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이 며칠 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결장 직장암 치료제 아바스트 원제 사는 로슈죠. 여기 바이오시밀러 CTP 16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국내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관련된 허가 신청을 했고, FDA도 이 허가 신청을 마쳤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주가 흐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어떤 재료인데요. 최근에 어떤 공매도 증가와 수급의 악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20개국 국가에서 689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임상을 최근에 마쳐서 이 전이성 직장 결장암,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바스틴의 성인의 어떤 전체 적응증에 대해서 두 기관의 허가 신청을 지금 완료한 상태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연내에 승인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목표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바스틴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는 2019년, 2020년도에 물질 특허가 만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탑5 안에 정도 들었던 이 바이오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CTP16 글로벌 허가 절차를 완료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선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어떤 기업가치 증가에는 뭐 좋은 어떤 흐름, 그리고 이제 퍼스트 무브의 어떤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전체 적응증이라든지 원가 경쟁력을 앞서서 선두 주자인 그 제품들하고 경쟁을 해서 시장에 안착시킨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CTP16이 출시되면 기존에 이제 트룩시마, 허주마에 이어서 항암제로 이제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가 되겠죠. 전체로 보면 한 다섯 번째 바이오시밀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크게 보면 이제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면 올해가 작년보다 매출액은 2조 대한 초반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한20% 좀 증가되고, 2022년, 2023년까지 꾸준하게 이제 이 영업이익하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할 것으로,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공정 개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익성 위주의 어떤 전략들을 계속 이제 기관들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죠. 2분기 실적 대비해서 3분기가 이제 레키로나 관련돼서 유럽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10월달, 이번 달이 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입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는 유럽에 의해서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램시마SC의 물량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의 어떤 선전들, 그 다음에 레키로나가 가세한다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ADC라든지 mRNA 관련되는 부분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장 모멘텀은 계속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이제 시가 내에 사실 이제 단일 공급 계약 체결, 자, 이 부분이 램시마 IB제형,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이제 IB제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트룩시마의 어떤 선전들도 나오면서 매출액 대비 한 7%짜리 1350억대의 계약이 헬스케어 쪽으로 갔던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분기에 공시되었던 부분들 금액을 보면 이제 아조비 관련되는 부분, 원료약품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 여기가 한 390억대 이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 IB제형. 자, 여기 관련되는 부분들이 물량들이 계속 이제 3분기에도 늘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장중에 지금 10시, 지금 이제 11시인데요. 10시 한 33분에 지금 24만 9,500원까지 찍었고, 낙폭이 가다하다 보니까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물량으로 지금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갭다운 시켜가지고 유럽, 해외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빠져서
지금 이제 양봉에 그러니까 은봉에 거래량을 실어서 하고 난 다음에 은봉에서 계속 이제 거래량이 분봉에서도 나오면서 양봉의 어떤 매수세가 크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요, 제가 이제 박스권 그 흐름들 살펴보면 차트를 해석하실 때 이 부분들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건데요. 작년 연말에 이렇게 고가를 치고 꾸준하게 이제 하락했던 부분이 올달까지 가격 조정을 거의 40만원대에서 25만원대까지 40% 가까이 빼고 난 다음에 이 이후로 26만원권 이하에서 이제 박스권 어떤 흐름들, 박스권 고점이 한 28만원대였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8월달에 넘어갔다가 이제 이 부분들을 9월달에 재료가 나왔으면서도 이제 9월 초에 이탈을 그냥 힘없이 해버렸고요. 이때도 힘없이 해버리고 갭을 메꿨다가 그냥 흘러내려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밑꼬리는 살짝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차트를 해석하실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저점일 때, 박스권 저점이었을 때 26만원권 이하에서 박스권 저점을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이것도 일종의 트랩이거든요. 트랩이 나타나서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어떤 흐름을 보면 5월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면 26만원권 박스권 이제 하단 부분이 5월 3일날 이렇게 붕괴가 되고 5월 4일날 되돌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25만원대, 그 다음에 금요일날 5월 7일날 26만 6천원대 올리면 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26만원권 그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됐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트랩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26만원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가에서도 이제 트랩이 있습니다. 이 이제 박스권 상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28만원대라는 거죠. 28만원대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넘어갔을 때 8월 달에 요게 이제 계속 추세를 타고 가버렸으면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건데 이것도 다시 돌파했다가 들어와 버렸죠. 상단에서도 트랩이 나와 버렸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8월 말에 넘어갔다가 8월 말에는 이제 30만원까지 했기 때문에 저때가 트랩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9월달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또 트랩이 돼버린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나름 좀 어느 정도 올렸다가 이제 내려왔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특별한 힘 없이 그냥 뭉개져 내려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 전에 공시가 나와서 정식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다시 또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윗단에서도 트랩이 나타났고 5월달에는 이제 아랫단에서 트랩이 나타났는데 그럼 이번도 보시게 되면 26만원권 지치다가 오늘 지금 갭다운 해가지고 지금 내려갔거든요. 요게 이제 트랩이냐 여부 다시 그러니까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고요. 한 3일 정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려갔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은 거래가 안 하니까 수요일 정도까지 이게 못 들어온다면 일종의 박스권 전체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요. 그러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싫으시겠습니다만 전체 장기 차트에서 중심 라인이 이제 31만원이고 26만원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라인은 뭐 20만원대 뭐 초반 이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게 열린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그 반등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주 안에는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단기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현물 수급은 외국인이나 기관들 부분이 최근 이제 매도고요. 개인들만 받쳐가지고는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어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거래온 순간 거래 보시면. 모건스탠이나 CS나 UBS 이런 쪽에서 보면 이제 25만 8천원 뭐 요런 데 추정되는 거래 물량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뭐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이 부분들을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는 트랩 형태가 나오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10월 달에 유럽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에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은 불확실성한 어떤 느낌으로 지수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좀 더 이제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단가가 하향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서 이 대응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초에 아니면 연중에 이제 뭐 고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뭐 좀 견디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조만간에 열리는 EMA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유럽 이슈에서 어떤 이제 결정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될 거고요. 자,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또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이제 10월달 주가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셀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힘든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튼 투자자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